내일 출근길에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오전까지 내륙 곳곳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예상되고요.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.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중부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.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강한 바람이 예상돼 시설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11월에 접어들면서 공기는 한결 더 차가워지겠습니다. 목요일 낮부터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내려갈 텐데요. 토요일 아침에는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. 내일도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서울과 강릉은 11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18도, 광주는 21도가 예상됩니다. 주말까지는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가 갈수록 건조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